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총 운행거리는 61km로 모두 11개의 역이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한 시간에 공항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공항철도 운서역입니다. 이곳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서울역에서 탑승했을 경우 3,250원의 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는 이 역의 한정거장 앞에 위치한 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했을 때보다 1,4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무려 67만 2천 원의 요금을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더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청라국제도시역까지를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서역부터는 독립운임구간으로 지정돼 900원의 기본요금이 더 붙고 거리비례 요금으로 500원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또 이곳에서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도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해 1,250원을 고스란히 더 내야 하는 상황. 게다가 이달 26일 개통될 예정인 영종역 역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서 청라역까지는 되는데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섬이다 보니까는 환승이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8천 명 이상이 참여를 마쳤고 시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35명 전원이 서명운동을 해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공항철도 전 구간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적용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전 구간 확대 시행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청라까지만 수도권 환승 할인이 되고 영종 지역은 안 되고 있는 별도 운임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나서서 주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구간을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을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시에서 공항철도나 인천대교에 적용하는 것처럼 개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전체적인 운임을 낮추는 것 같습니다. 운임 그 인하 분이 인천공항 이용객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종도 주민들의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해 국토부와 인천시 모두 공감은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종도 주민들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